잘 근데 우리 물세 너무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아, 그 물 깎고 있어. 그거 야 이거 껍질 벗길 때는. 우리 이제 좀 올라와야 되니까. 일 많이 했네 정말. 되게 많이 한 소리. 밑간을 해놓고 가서 끓이기만 하면 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끓었어. 왜? 엄마 끓었어. 왜? 처음에 요리하다가 손 완전 피 진짜? 완전 누구? 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뭐 하다가? 네. 아이고. 아. 약이랑 뭐 다. 불문하려는데? 다쳤어? 봐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어. 그 소독 있어야 돼? 내가 해줄게, 내가. 봐봐. 오빠, 내 가방 핸드백 있지? 그거 가져오세요. 그거 뿌리는 거라서. 핸드백 어딨니? 어디? 잠깐 기다려. 아, 괜찮아. 소독해, 소독해야 돼, 칼. 이거 제일 안 아픈 소독인 거야.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안 아픈 건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괜찮아. 이건 제일 안 아픈 소독약이야. 괜찮아. 빨간 소독약. 소독약 때문에 지금 아픈 거야. 네, 진짜 부모님들이 대처 잘한 거예요. 저기 어떻게 하고 그러면 애가 더 놀래서.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은 거 이렇게 하면은 안심부터 시켜놔야 되거든요. 됐어. 근데 그게 소독이 돼서 그런 거야. 병균이 주느라고. 찬우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불 쓰는 거, 기름 피는 거, 그리고 칼 쓰는 거. 그 달려왔을 때 아, 내가 걱정했던 게 터졌구나. 딱 그 생각을 딱 했는데 그나마 이제 성진이 형하고 또 지영 씨가 소독을 빨리 해줘가지고 지혈이 돼가지고 사실 더 괜찮은 거고 또 이게 남자애들 둘 키우니까 이제 무뎌지죠. 좀 감동을 받아요. 정말 옛날에는 옛날엔 진짜 무조건 응급실. 무조건 응급실인데 맞아 그런 거 있어. 진짜 좀 감점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는 편이에요. 진짜로 저 아주 너무 왜 남자애들 키우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저러니까. 찬호는 지금 이제 딱지 졌죠? 네, 그날 애들은 뭐 며칠 지나면은 뭐 금방 딱지 빨리 응급 조치를 취해가지고 얼굴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갑자기 한 2-3일 있다가 바로 풀르고 뭐 샤워할 정도 돼가지고.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있어 남는 게 있어? 있으면 가져가. 와 냄새 좋다네. 형이 찬우가 필요하대. 형 되는 거 봐. 그럼 메인 해야 된대. 뭐 알려줘야 돼. 형이 너 필요하대. 가봐. 찬우가 놀래서 이제 요리 마스터 가셔야지. 쉬라 그랬는데 하던 게 있으니까 또. 괜찮아? 향 향 내는 거. 어? 향을 내야지. 향 낼 거야. 와 이걸로 멸치 지방. 되게 뭐예요? 포도 뭐 포도 주스인데. 네. 그거를 어디에 뭐에다 넣는 거예요? 찹스테이크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아까 야채 썰어놓은 거 위에다가 스테이크 포도주가 없으니 네, 와인처럼 이게 웰츠를 따줍시다. 아 진짜 치스하게? 찌끔 넣어야 돼. 아 근데 그러면 너무 맛이 이상할 것 같아. 아니야. 미도바 너무 많으면 내가 볼게. 어! 아 이건 너무 어, 아니 그 정도 그 정도 생각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골고루 빨리 아, 좀만 더. 아, 나, 어, 더. 아, 됐어. 아, 빨리 줘. 줘. 좋아? 어, 냄새 완전 좋은데? 오, 냄새. 우선 불 대신. 나 맛볼게. 왜? 맞아. 겁나 맛있어. 오. 아, 그럼 앉아. 많이 빨리. 맛있나 본데? 어, 빨리. 고기를 올려주십시오, 셰프님. 아, 지글지글 맛있는 찹쌀. 얘들아, 언제쯤 끝나니? 우리 한 10분만 하면 돼요. 맞아요. 바로 올라와야 돼. 지금 밥, 고기가 다 익어가지고. 우리 고기가 아니거든요. 어, 기다려야 되나, 그럼? 위에서? 아, 네. 어느 정도만. 먹고 계세요. 먹고 계세요. 우리 이거 먹을 테니까. 이거 이제 잘라야 되겠죠? 저 아이들이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대거든요. 먼저 약간... 드시고 있으래요, 애들이. 이거 뭐. 보통 어머니 얘기하는 먼저 드세요, 이런. 와서 먹어. 되게 맛있어. 오, 맛있겠다. 어떡해. 비주얼이 이런데 어떡해. 야, 소주다, 소주. 좋겠다, 웬일이야. 드세요. 여보, 어때? 맛있지? 응. 야외에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이왕 골뱅이 먹어봤어? 응. 맛있다. 소로 만드는 것 같아. 맛있다. 너무 해요. 탱글탱글해. 안 좋아. 야, 무기 있어. 무기에 무기. 진짜? 응. 소리 뭐. 너무 가. 더워 죽겠는데. 아, 여기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오! 진짜요? 오, 제법인데. 자, 오. 시식 나가. 미디움으로 구웠어 또. 시식은 다 경목이 먹고. 감정사 감정사. 찬우야, 찬우야 완전만 좀. 어. 어, 부상 투혼했네. 전기? 아이고. 야. 형 안 먹어라? 뭐 나는 이따 먹을게. 완전 맛있겠네. 어머, 나는 음식하고 이따 먹는 나는. 덜 익은 걸 잘 안 먹나 봐. 너무 안 익긴 했더라. 이제 고기를 했던 거에. 야, 조심스럽게. 내 소스! 아, 맛있겠네.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스테이크 소스. 이야. 오, 맛있겠다. 이야. 거기서 좀 더 익히니까 네. 저렇게 들고. 아니, 오늘 본 거 중에 제일 제대로 같은데요? 많이 익는데. 진짜 맛있었어. 저기. 너무 맛있었어. 에어. 오, 온다. 함박 스테이크 완성이요. 뭘 만들었다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함박 스테이크? 이쪽으로 와봐. 일로 와,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우와! 냄새! 우와, 형, 이거 봐! 뭐냐? 이게 찹스테이크 같은 거 봐봐! 어머, 너무 잘했다! 냄새 잘한다. 아, 맛있어 보여. 먹고 싶어. 아. 저런 걸 어떻게 할 줄 알지? 눈, 오빠 눈 동그래지는 거 봐. 양식 집 거 같아, 진짜로. 경모가 맛있어? 잘 먹네. 완전 맛있어! 맛있어? 우리가 만들었는데 느끼지가 않는다. 형 완전 맛있는 거 이게. 형 고기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게 캠핑의 맛이지. 아이디어. 아무리 우리가 만들었어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얘들아,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아? 그럴까요? 어? 어때? 같이 먹는 게 더 좋아. 같이 먹는 게.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야. 캠핑 가고 싶어? 다음에도 이렇게 캠핑 가고 싶어? 네. 같이? 네. 좋다. 이제 여기서 좀만 더 크면 엄마 아빠랑 어디 가려고 하지도 않잖아, 그치? 이럴 때 우리가 잘 모셔야 돼. 그러니까 데리고 다닐 수 있을 때 데리고 다니는 거지. 맞아. 찬영이는 언제까지 엄마 아빠랑 캠핑 갈 수 있을 것 같아? 늙을 때까지. 와, 진짜 약속했어. 경목이는 엄마 아빠랑 언제까지 여행 다닐 거야? 나는 평생. 아, 말이라도 고맙다. 그러니까. 찬영이 예쁘게 하네. 저는 평생, 평생. 진짜? 평생. 얼마나 너네 지금 다 찍혔어. 여기 지금 증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증인이다. 나중에 아,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저 안 가요. 저 집에 그런 있을게요. 그런 얘기 했다가는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한대. 여기서 이선현 씨 인가가 아 진짜 힘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
어머, 야, 칵테일 같은 거 만드시나 보다, 네. 즉석에서. 맞네, 럼주. 저게 진토닉인데, 예. 요즘은 그 진토닉에 이제 좀 과일이랑, 과일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야, 저 느낌 있다. 뭐야, 이거? 별거 아닌데.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퍼스트 클래스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아, 아닙니다. 이 칵테일의 이름은 뭐예요? 진토닉. 스트로베리 진토닉.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스트로베리 진토닉. 너무 예쁘다. 야, 퍼스트 클래스에서. 저 두 분을 위해서만. 네. 진짜 상큼하고. 너무 맛있더라, 저거. 아직도 맨날 생각나요. 근데 진짜 맛있다. 오, 세상에, 우산 같은 건 없었어? 어머, 언제 적이에요? 언제 적이야, 우산. 중학교 때 미팅할 때 파르페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있잖아. 그치. 빼빼로.